자, 여러분 4번 문제 갑니다. 이 문제 아주 진짜 문제를 잘 내고 살짝 좀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 이래 가나 저래 가나 정답만 나오면 되는데 이 문제는 이 문제를 어렵게 한 게 쓸데없이 연도를 줬어요. 쓸데없이 연도를 줬기 때문에 이 문제 난도가 올라간 거예요. 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자, 여러분 오군영. 이 오군영 중에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뭐라고? 훈련도감이야. 훈련도감은 언제? 임진왜란 때 만들어졌죠. 일본군의 그 조총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포수, 살수, 사수라고 하는 삼수병을 전문적으로 조련시키는 군사기관으로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조반정 이후에 인조 때 이괄의 난 자, 이 이괄의 난 이후에 이괄의 난 때 당시에 한양 도성이 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괄의 난과 호란 이걸 겪으면서 뭡니까? 군영이 세 개가 만들어져요. 자, 뭐? 자, 이런 뭐라고? 수어청.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어영청.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총룡청. 뭐 이것의 순서를 묻는 문제도 경간에 나온 적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진짜 개오바예요. 괜히 이거 10년이 아니라 한 15년에 한번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니까 이 순서는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숙종 때 뭐가 있습니까? 금이영 있죠. 이 순서는 알아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얘네 역할이 뭐라고? 여기는 뭐라고? 수호사가 책임자지. 남한산성에 본부가 있으며 경기도 광주와 그 인근의 제진들을 관할하는 거야. 쉽게 말하면 한양 남변방위의 핵심 군영이 바로 수어청이지. 그 다음에 이건 뭐야? 북한산성에 본부가 있지. 그래서 한양의 북변방위를 담당하고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뭐라고? 얘가 만들어진 건 언젠데? 만들어진 건 효종, 아니 그러니까 인조 때지만 인조 아들인 효종 때 어떻게 했다고? 북벌의 핵심 군영으로 상당히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증강되었다는 것이.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게 뭐야? 금이영이지. 이 금이영은 숙종 때 만들어졌고 어떻게 했다고? 그렇죠. 당시에 정초군하고 훈련도감 별대 뭡니까? 교련별대하고 이걸 합쳐갖고 금이영을 만들어갖고 이 금이영이 뭐라고? 도성방위. 알겠죠? 궁성방위. 자, 요걸 담당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요 지식을 가지고 종합을 하면 이 문제가 풀려. 자, 여러분 동그라미 1번. 요거 최소한 앞에 있는 연도에 낚이지 말고 연도도 사실 잘못됐어. 근데 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게 남한산성에 있는 게 금이영이야 아니면 수어청이야? 수어청이지. 앞에 있는 연도도 잘못됐지만 그 연도까지 생각하면 머리가 너무 아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1682년이면 이게 숙종 때잖아. 맞지? 숙종 때잖아. 이게 그러면 수호청이라고 하지 말고 뭐라고 해야 되겠어? 금이영이라고 해야 되겠지. 맞나? 연도가 지금 안 맞잖아, 연도가 지금. 동그라미 3번 보세요. 1624년이면 인조 반정 바로 다음이니까 인조 때가 맞아. 총룡청을 설치해갖고 경기 지역의 군인들을 여기에 소속시켜서 뭐 대충 아 요게 요건 그래도 대충 맞는 것 같은데 동그라미 4번 보세요. 동그라미 4번에 지금 1626년이라고 한 이 연도도 틀렸지만 자 어영청이 아니라 뭐가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금이영이 만들어지면서 오군영 체제가 완성되었다고 그렇지?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맞아요. 어려운 문제가 맞지만 손을 못 대는 문제는 아니죠. 이 문제를 출제자가 왜 이렇게 냈을까? 간단해요. 연도를 쓸데없이 던져주면서 여러분들을 낚고 있는 거야. 연도를 던져주니까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이 연도는 안 해왔거든. 이거 임진왜란 중에. 요 세 개는 인조 때. 요거는 뭐라고? 숙종 때. 이거밖에 모르고 있는데 갑자기 연도를 던져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막 팍 떨리면서 와, 씨발 뭐지? 별거 아니란 말이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7번 문제. 아주 문제 잘 냈습니다. 여러분, 요 문제 별표나 칩니다. 문제는 아주 어렵진 않지만, 손을 못 댈 정도로 어렵진 않지만, 살짝 좀 어렵습니다. 동그라미 1번 언제야? 광해군 때죠.
1619년 사로 전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 맞죠? 동그라미 2번. 이괄에 나는 인조반정 바로 이듬해죠. 동그라미 3번에 백두산 정계비가 숙종 때 세워졌죠. 숙종 때 세워졌으니까 어디에 들어가야 됩니까? 숙종 초에 일어난 사건이 경신왕국이잖아. 그러니까 라에 들어가야 되겠지? 1712년.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 백두산 정계비가 그냥 숙종 때가 아니라 숙종 후기다. 1712년이야. 이 연도 감각이 없으면 이 문제를 못 푸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살짝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안영복의 활동이 숙종 때라는 정도는 아시죠? 근데 뭐 정확한 연도를 여러분들이 저는 애우라고 권하진 않는데 숙종 때라는 정도는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살짝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11번 문제. 자, 여러분 이 문제는 동그라미 4번이 이게 왜 틀린 겁니까? 정부가 부역 농민들을 뭡니까? 부역 동원을 해갖고 광산을 채굴했다. 언제 모습이야? 조선 전기까지의 모습이죠. 알겠죠? 지금 이거는 조선 후기를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여러분 청과의 무역에서 은의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서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이게 광산 개발이, 민영 광산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난이도 중이라고 자, 네모 딱지를 지금 제가 세 개나 붙여놓은 건 다른 게 없어요. 동그라미 1번 때문입니다. 여러분, 연음분리법 또는 회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간략하게 늘 조금씩은 언급합니다. 지금 곱비리들이 사용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16세기 초에 연산군대죠. 회치법이라고 해서 은정련법, 쉽게 말하면 납과 은을 분리하는 아주 획기적인 은재련술이 개발이 됐는데 세계 최초입니다. 이게 노비였던 김검동 등이 이 획기적인 세계 최고의 어떤 뭡니까? 은정련법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자 당시에 우리 조선은 어떤 나라야? 문과돌이 나라잖아. 문인 사대부의 나라잖아. 아무도 이 획기적인 기술에 주목하지 않았던 거야. 이 기술이 이로부터 십수년 뒤에 일본으로 유출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 이와미 은광이나 이런 은광을 개발하는데 만약에 이 조선에서 건너간 이 연음분리법이 없었으면 일본에서 그 은광 개발이 이루어지지 못했겠죠. 그래서 조선에서 이 기술이 유출된 지 불과 수십 년이 되지 않아서 일본은 세계 최대 은 생산국이 되었고 전 세계 은의 3분의 1을 생산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일본이 그 은으로 그 은을 그때 만든 그 은을 가지고 뭘 구입했겠습니까? 조총을 구입했죠. 그 조총을 뭡니까? 개량해갖고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죠. 우리 조선 문돌이들 바보, 빙신, 뭐라 그럽니까? 하여튼 나도 문돌이지만 이 문돌이들 문제야. 기술 문화의 중요성에 전혀 눈을 못 뜬 거지. 이 엄청난 기술이 일본에 건너가서 일본에서 뭡니까? 주목받은 거지. 이 문제가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17번 문제. 아, 이 문제. 제가 봤을 때 이 문제는 좋은데 문제 완성도가 좀 떨어져요. 왜? 정답이 되는 3번 지문이 조금 이게 좀 생소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생님 저 구준생인데요 하면 평안도와 관련해서 동그라미 정답이 되는 3번을 몰라도 돼. 선생님 이번 기회에 알아둘까요? 몰라도 돼. 평안도 지역의 인구도 상당히 늘었거든. 급감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자연스럽진 않아. 평안도 인구는 오히려 늘었어. 근데 왜 그랬는지 이야기하면 뭐 간단하지. 그나마 뭡니까? 팔도에서 경제적으로 제일 부유한 곳이 당시 평안도였거든. 왜? 중국과의 사무역이 활발했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광산 경영도, 그러니까 이 뭡니까? 이 광산 개발도 활기를 띠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뭡니까? 팔도 중에서 먹고 살 만한 돈이 좀 도는 동네였어. 그래서 실제로 돈이 도는 동네다 보니까 아무래도 뭡니까? 인구 증가도 뚜렷한 추세야. 동그라미 3번이
틀렸다는 건 사실이야. 근데 앞으로 알 필요 없어.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난이도 중이라고 분류하는 건 간단해. 자, 뭐 때문이야? 동그라미 1번 지문과 2번 지문이야. 동그라미 1번 지문과 동그라미 2번 지문이 전부 홍경래의 난과 관련이 있어. 봐봐. 홍경래의 난 당시에 자, 실제로 홍경래의 난의 핵심 인물들을 보면 자, 당시에 뭡니까? 중국과의 사무역이나 그다음 이제 광산 개발에서 상당히 큰 돈을 번 그런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들이 뭡니까? 이 홍경래의 난 당시에 거사 자금을 대고 있거든.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이거 중요한 표현이야. 내가 수업 시간에 이거 꽤 많이 강조를 했을 거야. 우리 선수 들어봤나? 한성부를 제외하면 한성부가 지금의 서울시지. 한성부를 제외하면 전국 팔도에서 그나마 문과격자가 가장 문과격자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동네가 평안도야. 그런데 너희들이 알겠지만 문과에 합격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입직률이라고 하는 게 있어. 공무원 시험에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 뭐라고? 임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걸 입직률, 입사율이라고 하는데 이게 평안도는 그렇게 높지가 않아. 그 다음에 자 벼슬길에 올라도 평안도 사람들은 요직을 받기가 어려웠어. 자 봐봐 선수 잘 기억해봐. 홍문관, 승문원 어떤 자리야? 굉장히 좋은 자 요즘 말로 하면 이제 펜떼 굴리는 요직이지. 당시에 청요직이라 불리는 거지. 이건 주로 누구 차지였어? 한양 양반들, 한양의 명문가 양반들. 얘네들 경화사족이라고 하지? 얘네들 차지야. 자, 그 다음에 중인 출신들은 자 뭐라고? 같이 문과에 합격했다고는 하지만 중인 출신들은 어디? 교서관. 서북인들은 어디? 성균관. 이런 데에서 벼슬 살이를 하는 경우가 뭐라고? 일반적이었다. 이게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선계 뭐라고? 양반 문벌 제도의 모순이야. 알겠죠? 양반 문벌 제도의 모순이라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지문.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시자고. 선생님, 3번 지문 살릴까요? 3번 지문 별로 안 중요해. 됐습니까? 2번 문제. 자, 요 문제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이거 자 우리 공시에서 처음 나온 거예요. 이 사람을 낸 거죠? 홍길동전의 저자인 누구? 허균. 자, 여러분 이 사람은 뭡니까? 유재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호민혁명론. 자, 여러분 이 허균의 호민혁명론이 7급에서 뭡니까? 지문이 정답은 아니지만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허균을 정답으로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허균은 유재론에서 자, 뭘 따지지 말자는 거야? 그 사람의 양반인지 쌍놈인지 신분. 그 다음에 인마가 뭡니까? 본처 자식인지 첩자식인지 이런 거 따지지 말자. 알겠죠? 이거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뭘 따지자? 재주를 보자는 거야. 재주. 재주와 능력. 이걸 따지자는 거지. 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떻게 하는 거야?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우리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도 이게 안 지켜져. 저 새끼가 어느 대학을 나왔는지, 저 새끼가 어떤 동네 출신, 어떤 지역 출신인지, 전만의 아버지가 뭘 하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이 솔직히 재주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 사람의 출신, 배경, 이런 걸 따지는 게 지금 아직도 대한민국 그런데 조선기는 이거보다 훨씬 더 심했겠지. 허균의 유재론이 바로 자, 이런 겁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늘이 재주를 균등하게 부여하는 것은 관리의 자격을 대대로 벼슬하던 지방과 과거 출신으로 한정하고 있으니 인재가 항상 모자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어느 시대, 어느 나라에서 노비나 설이어서 어진 인재를 버려두고 어머니가 개가하였으므로 재능을 쓰지 않는다는 것은 듣지 못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실 이 문제 객관적으로 쉬운 문제 아니에요. 그런데 탐구자를 읽으면서 그다음 밑에 있는 선택지 1, 2, 3, 4번 읽으면서 과연 이게 누굴까?
아 이게 아 혹시 그 말로 만들었던 허균의 유죄론이 아닐까. 아 맞네 시발. 선택지 1, 2, 3, 4번 읽으니까 확신이 드네. 이렇게 갖고 정답을 압축시켜야 된다고. 알겠죠? 이런 문제 몇 문제 나온다고? 수문제 중에 이런 문제 한 문제나 두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다. 이런 문제 잡으면 인생 점수 나온다. 95점 만점 나온다. 이런 문제 쪽쪽 다 틀리면 잘해야 90점이다. 알겠죠? 11번, 12번. 자, 11번 문제 보세요. 이건 누구죠? 이거 서유구입니다. 서유구. 이게 서유구입니다. 서유구가 뭘 주장했다고? 분전론을 주장했고 이 서유구가 뭡니까? 이몽경제지라고 하는 농촌생활 백과사전을 저술했죠. 서유구입니다, 이거.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처음 나왔으면 우리가 좀 살짝 좀 당황을 했겠죠. 근데 서울시 7급에 한번 먼저 나왔습니다.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문제를 잘 낸 거예요. 서울시 7급은 되게 어려웠는데 이걸 뭡니까? 구급용으로 다운시켜서 문제를 되게 잘 낸 거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 경찰 기출 문제 중에서 다 평이한데 지금까지 경찰 기출 문제 중에서 한 세 문제, 네 문제 정도가 진짜 지랄 맞게 문제를 낸 게 있죠. 이 문제가 아주 지랄 맞습니다.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유형원이 반개수록에서 자, 종래에 뭡니까? 결부법 대신에 경무법으로 바꾸자고 주장한 거 맞죠? 여러분, 동그라미 2번이 어디가 틀린지는 우리가 잘 알아요. 어디야? 경세유표가 아니라 흠음신서겠지. 맞나? 경세유표가 아니라 흠음신서겠지. 그런데 3번과 4번이 어디가 틀렸는지 발견하기가 쉽지가 않아. 3번 왜 틀렸어? 성략 대신에 승려가 들어가야 돼. 이건 진짜 내가 봤을 때는 너무 오바야. 이건 진짜 오바야. 이건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돼, 이거. 이 약속된 플레이가 아니야, 이거. 근데 동그라미 4번 봐봐라. 이거는 너희들이 발견해 줄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 허목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지만 이 사람은 우리 공시에 최소 지금까지 4번, 5번 나왔어. 자, 여러분, 허목은 굳이 따지자면 중농실학의 선구자쯤으로 보는 사람이야. 이 사람은, 자, 이런 말하고 왕과 육조의 기능 강화, 중농정책의 강화.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남인이니까, 자, 양반 신문제를 흔들 수 있는 호포제를 하자고 했다, 반대했다. 반대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자, 지금 봐봐요. 왕과 육조의 기능 강화. 그 다음에 호포제 실시를 반대했다. 왜? 양반들에게 군포를 걷는 호포제가 양반 신분제를 흔들 가능성이 높다고 해서 반대했단 말이에요. 남인 쪽은. 오케이, 말해. 지금 동그라미 4번 문장은 두 군데가 틀렸단 말이에요. 12번 문제는 객관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맞아. 손을 못 댈 문제는 아니지만 특히 이 문제가 어려운 건 동그라미 3번 때문이야. 동그라미 3번에다 장난친 건 내가 봤을 땐 좀 오바야. 이렇게 하면 우리 공무원 시험이 잘 내고도 욕을 졸라 얻어먹는단 말이야. 아주 예외적인 경우야. 제일 문제를 잘 낸 게 16번이야. 올해 기상직 구급 문제죠. 지금까지 자, 한 번도 내지 않던 거. 봐봐. 너희들 잘 생각해봐. 유형원의 균전론 냈어,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게 한전론을 제일 많이 냈어. 그 다음에 정약용의 여전론도 했고 정약용의 정전론도 냈어. 그 다음에 박지원의 한전론도 냈어. 지금까지 우리 공시에 한 번도 유일하게 안 냈던 게 홍대용의 균전론이야. 이 문제가 홍대용의 균전론이지. 어디에 알 수 있습니까? 두 번째 줄에. 아내가 있는 성인 남자에게 각각 2결의 땅을 주도록 한다는 것이. 됐습니까?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홍대웅의 균전론에 가장 가깝지. 1, 2, 3, 4번에서 동그라미 1번 역학도에 나오니까 누구? 김성문이지. 동그라미 2번에 주예수용 나왔어. 쌤이 홍대웅은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이자
실학자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3번은 누굽니까? 지구전요가 이게 몇 번 나왔다? 올해 기상지게 나왔지? 자, 며칠 전에 경찰 2차에도 이 지구전요가 또 나왔어. 이 바보탱이들이 이 지구전요를 지네 시험에 나온 건데 몰라, 이 새끼들. 2017년 경찰 1차에 지구전요가 나왔었거든. 지구전요는 누구라고? 최한기의 저술이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과구록이 있어. 뭐야? 이익의 과구록이잖아. 이익의 과구록. 맞죠? 자, 그 다음에 갑니다. 16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문제 진짜 문제 잘 낸 겁니다. 별표 하나 쳐놓으세요. 봐봐. 32번 봐봐. 이 문제 별표 하나 쳐봐. 봐봐. 박연이, 여기서 말하는 박연이 그 성종 때 음악천재 박연이 아니야. 한문이 달라. 이 사람은 벨테브레이야. 벨테브레이. 알겠지? 인조 때 표착한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의 한국 이름, 조선식 이름이 박연이야. 이 사람은 쌤 뭐라 그랬어? 훈련도감의 군관을 역임했어. 그래서 훈련도감의 군병들에게 서양식 대포의 제조법이나 사용법을 가리킨 조선군 군관으로 활동을 했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조선 여자랑 결혼을 해서 아들, 딸 낳고 잘 살았어. 알겠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동그라미 2번. 자, 우리 김성문 역학도에 중요한 단어야, 이거. 아직도 이게 어색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내공이 아직 부족한 거야. 소위 반복학습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야. 자, 여러분, 김육의 손자인 김성문이 우리나라 최초로 지전설을 제기한 사람이야. 근데 그 책이 뭐냐면 역학도예요, 역학도에.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서, 쌤, 저는 역학도에 좀 들어본 것 같기는 한데 좀 익숙치 않은데요. 이분들에게 추천하는 건 기출 OX, 똥개 훈련이야. 마법의 효과를 겸하게. 졸라 반복합니다. 알겠죠? 이건 익숙해져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봐봐. 이게 문제야. 봐봐. 이거는 홍대용을 최한기로 고치면 나머지 뒤에 문장들은 완벽해. 근데 봐봐. 나는 우리 공시가 기출 재탕이라고 하는 게 이거야. 2017년 경찰 2차 요게 나왔지. 근데 이게 이번 국가직 7급에 이게 나왔어. 그 다음에 이번 경찰 2차에 또 얘가 또 나왔어. 우리 공시는 내 지론이지만 최근 4년 5년어치 기출만 열심히 봐도 80점 85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게 우리 공시다. 알겠죠? 특히 9급은 더 그래. 자, 요거 이 지문 형광펜으로 색칠해 놓고 앞에 홍대웅이 아니라 누구라고? 최한기야. 최한기 꽤 중요한 사람이야. 꽤 중요한 사람이야, 이 사람. 자, 그 다음에 간다. 특히 명남루 총선 너희들이 다 알아. 근데 지구전요라고 하는 이 책이 공시 역사상 처음 나온 게 이 문제야. 근데 이 지구전요가 이번에 국가직 7급에 나오더란 말이야. 알겠죠? 자, 기출은 반복된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 지문도 두 번, 세 번 나왔어. 너희들이 봐봐. 정약용이 기기도서를 창고에서 거중기, 농로, 유형거 등의 많은 과학기구를 손수 제약했다. 알잖아. 근데 옆에다가 요하네스 테렌츠란 이름을 넣으니까 그게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야. 아, 씨발, 여기다 장난친 거 아닐까? 아니야. 요하네스 테렌츠가 맞아. 알겠지?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아, 기기도설이라고 하는 정약용이 기기도설을 창고에서 많은, 자, 뭡니까? 과학기구를 제작했다는 것 정도는 알았는데, 그 기기도설을 쓴 새끼가 바로 이 새끼구나.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두는 거지. 알았죠?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루는 이유는 간단해. 자, 앞으로 알아두라는 거지, 앞으로. 특히, 동그라미 3번 지문이죠. 동그라미 1번 지문이나 동그라미 2번 지문 여러분들이 알 법한 이야기야. 나도 수업에서 이 정도는 이야기했거든. 사실 김정호의 대동여지도는 완결판이야. 사실 김정호가 이 대동여지도를 만들기 이전에 뭐 청구도라든가, 자, 또는 뭡니까? 동여도라든가 이런 몇몇 지도들이 있었어. 그리고 이것의 완전히 완결판이 이게 대동여지도야.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에, 자, 이번 기회에 좀 알아둬. 그 다음에 정상기의 동국지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근데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고민했을 건 동그라미 3번과 4번이야. 동그라미 3번과 4번이야. 자, 여러분 이번 기회 알아두자. 조선국에는 모눈 종이를 이용한, 모눈 종이 뭔지 알죠? 모눈 종이를 이용한 지도 제작이 당시에 뭡니까? 상당히 자 일반화된 게 바로 조선국이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자, 지금 그럼 우리 박물관에 보고 있는 그 대동여 지도는 뭘까? 남아있습니다, 지금. 알겠죠? 대동여지도의 목판이나,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동여지도의 그 원본, 당시에 인쇄본 있죠? 자, 지금 현재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4번이 틀렸다. 알겠죠? 자, 여러분, 이 문제는 원래 대동여지도 문제가 잘 나와요. 원래 대동여지도 문제가 잘 나오지만, 지금까지 나왔던 대동여지도는 여러분들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야. 뭐 심리방안, 산맥, 거리, 하천, 폭우, 도로망 표시가 정밀하다. 자, 목판으로 인쇄되어 지도 대중화에 상당히 중요한 기여를 했다. 우리가 뻔히 알고 있는 지문을 가지고 문제를 냈다고. 근데 대동여지도 문제 중에서 지금까지 기출된 대동여지도 문제 중에서 얘가 제일 어려워. 왜? 동그라미 3번 선택지와 동그라미 4번 선택지는 좀 생소하잖아. 알겠죠? 3번 선택지도 어디에서 베꼈을까라고 봤더니 역시 한영우 선생 다시 찾는 우리 역사에서 요 지문 베꼈더라고. 동그라미 4번 선택지도 어디서 베꼈냐 하니까 거기서 각주에서 베꼈더라고. 알아두세요, 이번 기회. 알겠죠?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저는 솔직히 이런 문제 이렇게 내면 안 된다고 봐요. 좀 오버했죠? 이 문제는, 자, 봐봐. 동그라미 4번만 없었으면 이 문제는 평범할 뻔했어. 동그라미 4번을 주는 바람에 돌아버리는 거지. 장승업이다, 김정희가. 자, 여러분, 김정희가 그린 게 세한도지. 그 다음에 장승업이, 오은 장승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옛날에 영화에 그 최민식이 연기를 한 게 있었습니다. 뭐지? 그 영화 뭐였지? 한 10년 넘었는데. 그 오은 장승업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어. 주인공이 최민식이야. 그런 영화가 한 10년 전쯤에 있었어. 자, 여러분, 오은 장승업이 올해 또 나왔죠. 그 뭡니까? 이 그 하여튼 뭐 이 장승업의 그림, 장승업이라고 하는 사람이 19세기 중엽 사람이거든. 흥선대원군 막 그 무렵 사람이거든. 철종, 흥선대원군 그 무렵에 이게 화가거든. 추사 김정희는 그보다 한 20, 30년 앞에 사람이고. 이 둘 다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지. 근데 문제는 우리 선수. 김정희나 장승업이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라는 정도는 공부를 좀 꼼꼼히 했으면 알 수도 있는 이야기야. 근데 문제는 작품을 이렇게 던져줬잖아. 여기서 이제 멘붕이 오는 거지, 멘붕이. 선생님, 이번 기회에 이런 작품들 내볼까요? 미쳤어? 그렇게 공부하면 노량진 못 떠납니다. 동그라미 4번 선택지를 그러려니 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1, 2, 3번 선택지를 잘 분석해야 된다고. 동그라미 3번 선택지. 이거 여기다 답친 미친놈은 없을 거야. 자, 우리 정조시대의 풍속화가로 이름이 높았던 게 누구야? 단원. 자, 우리 그 도화원 출신들은 이제 호에다가 원자를 붙여. 해원신윤복. 쌍벽을 이루고 있는 게 단원 김홍도. 자, 동그라미 2번 단원 김홍도는 정조의 총애를 받았어. 그래서 화성, 자, 여러분 기억나지? 내가 PPT로 수업 시간에 보여드린 을묘연 화성 능행을 그린 그 열폭의 병풍 그림. 그거 내가 김홍도가 도와서 화공들을 지휘하면서 그 열폭의 그림을 그렸단 말이야. 동그라미 2번 선택지. 자, 어떻게 하라고? 형광펜으로 새기를 해. 이 선택지는 여러분들이 살려줘야 돼.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선택지는 우리가 이게 맞다는 걸 다 알아. 진짜 여기다 답친 미친놈 없어. 그럼 봐봐. 동그라미 1번 아니면 동그라미 4번이 정답이야. 사실 동그라미 4번에다가 이상하게 작품을 던져줬기 때문에 이게 나는 이것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웠을 거라는 거지. 혹시 그 작품에다가 장난을 치지 않았을까? 동그라미 1번이 틀렸어요. 1번이 배격이 틀렸어요. 배격 두 글자가.
쉽게 말하면 정선의 인항제의 색도, 즉 진경산수화는 중국의 남종화 기법, 북종화 기법, 쉽게 말하면 중국의 화풍을 두루 섭렵하면서도 우리의 필치로 우리의 자연을 매우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배격 두 글자가 틀렸어. 자, 뭐라고? 남종화 기법, 북종화 기법. 이런 중국의 뭡니까? 화풍을 두루 섭렵하면서도 우리의 필치로 우리의 자연을 사실적으로 그려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자, 여러분 누구라고? 정선의 인항제색도, 정선의 진경산수화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바리. 쌤, 뭐 남종화가 뭐고 북종화가 뭡니까? 우리도 양대산맥 있잖아. 조선의 그림 중에서 양대산맥 있잖아. 문인 사대부가 그린 그림이 문인화잖아. 그렇지? 그 다음에 직업화가가 그린, 도화원 출신들이 그린 그림이 있잖아. 안견은 도화원 출신이잖아. 이렇게 양대 종류가 있단 말이야. 조선의 그림은. 중국어도 마찬가지야. 쉽게 말하면 문인 사대부들이 그린 그림과 직업화가들이 그린 그림을 이걸 남종화, 북종화로 나누는 거야. 몰라도 돼. 그냥 그런 말이 있어. 알겠지? 자, 여러분, 요 문제는 사실은 어려운 문제 맞다. 근데 이 문제가 어려운 거는 동그라미 1번에다가 좀 더티한 말장난을 친 것도 있지만 정말 이 문제를 어렵게 하는 건 동그라미 4번 선택지야. 4번 선택지에다가 장승업이나 김정희 이 두 사람이 19세기를 대표하는 화가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작품을 던져줬기 때문에 여기다가 장난쳤을 가능성이 높아서 다 여기서 낚이는 거지. 알겠죠? 자, 실전에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틀렸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이런 문제 나와도 20문제 중에 한 문제 있을까 말까 하다. 이런 문제 두 문제 넣잖아? 다 집단 멘붕 옵니다. 강사들은 개욕 얻어먹고요. 그 다음에 국가고시센터에 막 항의글 졸라 올라갑니다. 왜 문제를 이따구로 냈냐고. 이런 문제 좋은 문제 아닙니다, 사실. 자, 여러분. 46번 문제, 이 문제 진짜 문제 잘 낸 거예요. 근데 어렵죠. 이 문제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 기억에 대동음부군옥, 그 다음에 리을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이 두 개 때문에 어렵습니다. 봐봐요. 대동음부군옥은 고등학교 교과서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건 공시용이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얘가 처음 나온 게 아니야. 경찰 시험에 한 해 전에 먼저 나왔었어. 2017년 북부여경에 이 대동음부군옥이 한 번 더 나왔었어. 알겠지? 자, 여러분, 대동음부군옥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형광펜 스킬하세요. 자, 언제? 선조 때입니다. 선조 때 권문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어희백과사전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이 단어가 나왔었습니다. 알겠죠? 선조 때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제일 빨라. 그 다음에 자, 이수광의 지봉유설, 이거 광해군 때 사람이니까 그 다음으로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성호사설, 이익의 성호사설이니까 이익은 자, 영조 때 사람이죠. 영조 때 사람. 18세기 영조 때 사람이죠. 자, 근데 문제는 오주연문 장전상고야. 이거 누가 쓴 거죠? 이규경이 쓴 거죠. 근데 제가 이규경은 누구 손자라고요? 이덕무 손자라고 그랬어. 맞나? 잘 생각해봐. 이덕무가 청장관 전설을 쓴 이덕무가 정조 때 정조의 총애를 받아서 규장각 검사관에서 활약을 했어. 이 양반 손자래. 그럼 최소한 정조 때부터 한 5, 60년 정도 시간적 격차가 난다는 거니까 19세기 중엽 사람이겠지. 이 오주연문 장전상고는요,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는 지금 정확한 집필 연도가 아예 안 나와 있습니다. 이 백과사전을 찾아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대체로 이게 19세기 중엽일 거다. 왕으로 따지면 대충 자, 뭐 철종 때 그때쯤에 나온 책이 아니겠냐. 지금 현재 그렇게 보고 있죠. 됐습니까? 자, 여러분 46번 문제. 자, 이 문제 어떻게 한다고? 자, 이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해요. 기억과 리을 때문에 어렵습니다. 리을은 우리가 오주연문 장전상고라고 하는 단어 정도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이 연도를 어느 정도 알아야만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머릿속에 이제 좀 연관지식을 활용을 해봐야 되겠죠. 아, 이규경의 오주연문 장전상고,
이규영은 이덕무의 손자. 근데 이덕무가 정조 때 활동했으니까 대충 19세기 한 중엽쯤 되겠구나. 그럼 이 새끼가 제일 기네.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이 권문회의 대동음부군옥은요, 자, 만약 이게 우리 공시에 처음 나왔으면 이 문제가 어렵겠죠. 내가 여기다가 세 개가 아니라 딱지 세 개가 아니라 딱지 네 개를 붙여놨겠지. 근데 얘가 자 바로 1년 전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정도 순서 나열은 자 이런 뭐라고 좀 어렵지만 해볼 만하다.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입니다. 야 봐봐. 너희들 이 문제가 어려운 건 표해록 때문이지. 맞나? 해동제국기는 우리가 알아. 해동제국기는 성종 때 신숙주가 일본을 다녀온 건 세종의 명으로 다녀왔거든. 근데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 성종 때 이 해동제국기를 썼어. 근데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표해록을 지었는데 이건 한국사 책에 나오는 게 아니야. 국어책에 나와. 국어책에. 알겠지? 한국사 책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어책에 나온다고. 어쨌든 간에 성종 때 문신이었던 이 최부가 자 이런 뭐라고 중국 각지를 거쳐서 뭡니까 생환한 기록 표를 했다가 자 이런 뭐라고 조선으로 생환한 기록을 이걸 기행문으로 쓴 게 표회록이야. 이걸 원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이 문제가 쉽지. 근데 이걸 몰랐던 사람은 이 문제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자 봐봐. 니은의 열알기 연암 박지원이지. 그 다음에 디귿의 서유견문 유길준이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표회록을 몰라도 상식적으로 이 디귿 서유견문이 제일 뒤에 있어야 돼. 맞나? 서유견문이 제일 뒤에 있어야 돼. 그러면 정답은 1번, 3번 둘 중에 하나겠지. 맞나? 1번, 3번 둘 중에 하나겠지. 그런데 그 두 번째 순서를 봐봐. 그러니까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장치를 줬다니까. 알겠지? 정답을 자 여러분 뭡니까? 이게 선택지 1, 2, 3, 4번의 그 순서 나열 안에 정답을 압축할 수 있는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그 장치를 문제 안에다 줬다니까. 알겠죠? 자 이번 기회에 이건 좀 알아두자. 자 여러분 최부의 표회록은 성종 때다. 문신이었던 이 최부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뭡니까? 제주도에서 자 여러분 뭐라고? 육지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풍랑을 만나서 표착을 합니다. 어디까지 떠내려가냐? 자, 여러분 중국의 뭡니까? 남부지방까지 떠내려가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중국 각지를 거쳐서 생환한 것을 자, 여러분 기행문으로 남긴 게 바로 뭐라고? 표회록이 되겠다. 바다를 표류한 기록이라 이런 뜻이죠. 알겠습니까? 자,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